네,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활용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옥상 등 잘 쓰이지 않는 곳을 텃밭으로 꾸미는 건데요. 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심은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이들. 여기저기 살펴보며 무럭무럭 자라주길 기대합니다. 혹시나 목이 마르지는 않을까 고사리 손으로 물도 듬뿍 줍니다. 강서구의 한 청소년 센터에 있는 옥상 텃밭에서 아이들이 채소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얼룩이 강낭콩이랑 상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상추야, 잘 자라. 비어있던 공간에 조성된 옥상 텃밭이 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텃밭은 강서구의 경우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곳의 옥상 텃밭이 강서구에 꾸며졌습니다. 올해도 예산 3천만 원 정도가 옥상 텃밭을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액, 공동주택은 90%, 개인주택과 상가는 최대 80%까지 텃밭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